그럼 이제 이게 바이오 헬스 산업도 아주 그 근간에는 의료 시스템하고도 네. 굉장히 밀접하게 네. 연결되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두 축으로 바이오 헬스라고 그러면 두 축으로 봐야죠. 하나는 산업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면 산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의료 산업을 이렇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바로 의료, 그 의료의 서비스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번에 방역에 성공한 것은 진단키트 회사들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뭐 기술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잘 돼 있었다는 거죠. 잘 돼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그 균형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균형점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는 그 미국식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는 거였고 또 유럽식은 너무 공공에 의존해서 너무 경직된 우리나라 그 균형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의료 그러면 상당히 뭐 공공의료냐, 무슨 이제 민간의료냐.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논쟁도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의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유럽이나 이런 데와는 달리 그 민간 분야에 있죠. 거의 다 민간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공공 시스템을 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그래서 이 둘 간의 균형이 잘 돼 있어가지고, 돼 있던 점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지금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부분, 이 부분도 바로 여기에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의료 시스템상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대형 병원이냐 동네 병원이냐 하는 이슈. 이게 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가령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했고 거기에 그 지금 요즘 이번에 그 특히 코로나19 대응하면서 원격 의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찬반 논의가 됐는데 원격 의료에 반대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동네 의원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해결되지 않고서는 원격 의료도 지금 도입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격 의료를 통해서 종합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막 그 원격 의료를 하고 그 동네 의원은 역할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맞춤형이라는 게 그 환자 개개인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걸 가지고 그 1, 2차 병원 그 병원에서부터 바로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또 그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분 그런 이제 환자들에 대해서 원격 의료를 제공하고 다시 말하면 뭐 가까이 동네가 있으면 갈 수 있는 분들은 글로 가면 되고 못 가는 분들에 대해서 또 제공할 수 있고 또 평소에는 갈 수 있어도 갈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만성병이라든가 이런 거 왜 당뇨병 환자가 왜 뭐 꼭 그 일정 주기로 서울대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아, 대학병원에 참 가야 됩니까? 그 뭐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그 AI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의료 시스템을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가 왔다. 그런데 의료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의사 안에서도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병원에 있는 분도 있고 동네 병원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료기기 회사라든가 제약 회사라든가 다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정치가 바로 그런 걸 이해를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정치 때문에. 네, 정치. 자, 오늘은 정치 이야기 제가 안 하려고. IS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어쨌거나 그래도 정치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는 이걸 해결해야 할 거예요. 근데 네. 정치가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걸 누가 해결한단 말이에요. 정치가 참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치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는 오해가 많아요. 뭐, 이를테면 뭐, 그 원격 의료 아까 문제는 아까 그런 의료 시스템을 이런 걸 정비해서면 되는데 또 뭐 원격 의료만 도입하겠다면 의료 영리화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의료 공공화의 수단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해 부족.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책이 나와서 오히려 그 네. 전반적으로 좀 우리 산업과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잘 그 아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특히 네.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19 경험하면서 정말 그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 지나치게 공적 영역에 의존했던 그런 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인명이 이제 비용을 치르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까지는 맞는데 또 미국을 보면 또 미국은 또 상당히 좀 민간에 그 많이 의존하는 시스템인데 거기도 지금 이번에 오히려 더 제일 많은 환자가 낫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거기는 그 또 보험 같은 게 좀 그 전 국민 보험이 안 돼 있고 뭐 이런 거. 미국은 그러니까 또 그 나름대로 의료 제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의사 중심으로 그렇죠. 가지고 그거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늘 이렇게 참 의문. 어떻게 저렇게 저 나라가 저 정도의 의과대학을 갖고 있으면은 좀 더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공급을 늘려가지고 의료 수가나 이런 걸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게 또 문제. 또 로이어들, 변호사들도 연결돼 있었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참 그 정말 맞습니다. 문제가 큰데 그래서 이 의료 시스템 문제는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을 해결해야 되고 근데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균형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계속 있게 지금 공적 영역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한쪽을 더 몰고 가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또 근데 그 어느 쪽이 균형점이냐는 것은 이제 또 입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보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 그다음에 공공보험, 그 또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이걸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지금 그 의료 선진국 의료 선진국이랑 우리가 이번에 잘했으니까 좀 어폐가 있기는데 어쨌거나 그 다른 그 선진국들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 공공보험 공공보험 부분이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그 일반적인 선진국 기준이 아마 80%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70% 정도까지 올리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에서 다 공공이냐 의료냐가 아니고 산업 같은 건 당연히 그 민간의 활력을 이용해야 되고 또 아까 그 디지털에스 원격 의료 이런 것은 당연히 바로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도 풀어야 되고 이런 면이 있지만은 또 그 의료보험 이런 것은 과연 그 지금 현재 뭐 그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보장성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뭐, 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본 입장에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지나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이제 의료비 지출, 그 추세나 이런 자료를 들여다 보면은, 문케어 같은 부분들이 공공성 보장이라는 그런 주장을 내세워서 실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감내하기에는 굉장히 좀 지나치게 큰 비용을 치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하여간 그 얼마나 커버하느냐는 건데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얼마나 커버하고 그다음 민간보험에서 커버하고 좀 그런데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정도 문제지. 저도 그 공직 그 생활을 해보니까 또 정책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정책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옳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거 3%로냐, 5%로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건강이 중요하니까, 자꾸 좀 공공보험에서 커버하는 것을 좀 늘리자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한 가지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많이 보면은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의료인은 다 의료분야만 아우성을 치고 국방하는 사람 다 국방 그렇죠. 힘들고 복지하는 사람 복지가 부족하다 하니까 그렇죠. 항상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자원 배분을 극대화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그렇죠. 문제를 보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효율성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 보면 최소한은 안 돼요. 항상 차선인데 차선이란 어떤 의미냐면은. 정치적으로 가능한 해결책 중에서 어느 게 가장 그나마 나은 선택이냐 이런 문제지 우리 경제학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선의 선택은 있을 수가 없죠 현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지금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